아직 조금 남았죠. 네, 내려오고 있으니까. 082 매수 대기 중이고요. 082 다음에는 031 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섯 틱, 네틱 정도 안 내려온 것 같은데, 한번더 기다려 볼게요. 지그재그선을 터치만 하고, 지금 조금 모질랐네요. 네, 중국장 시작 지금 5분 남았고요. 중국장 시작과 동시에 네, 중국 지표알표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될것 같네요. 네, 지금 한두 틱 정도 남았네요. 체결이 돼야 되는데. 네, 지표 발표랑 중국장 지금 3분 남았고요. 네, 매수 체결됐습니다.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풍경소리님 어서 오세요. 지금 지표알표랑 중국장이랑 2분 남았는데 참 애매한 상황이네요. 수익 방향으로 뭐 10틱 정도는 올렸는데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지표
지표 발표랑 오늘은 중국장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강하게 튈수 있겠죠. 네, 좀 불안하신 회원님들은 네, 본청이나 짧게 끊으시고요. 네, 하방으로 좀 내리네요. 하방에는 031 매수자리 있으니까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네요. 상방은 049를 찍을지, 지금 149, 149를 찍을지, 158을 찍을지, 살짝 좀두 자리가 애매한 상태인데요. 네, 지표 발표랑 중국장이랑 같이 있었는데, 방향이 서로 엇갈렸는지 튀진 않네요, 아직까지는. 네, 하방에 031 그대로 잡도록 하고요.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061 자리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061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149 체결됐습니다. 네, 열몇 틱만 내리고 지금 와리가리 하는데요. 한번 힘내서 쭉 내려줬으면 좋겠네요. 지금 올라오면은 그냥 본청 해야 될것 같고요. 네, 20틱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네, 1, 2, 3 지금 자리를 뚫고 내려야 조금 더 시원하게 내려갈 수 있겠죠? 네, 30틱. 네, 요번에 내려가는 거 봐서 청산을 해야 될것 같네요.
네, 조금 시원하게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지표발표도 있고 중국장도 시작하고 했는데도 큰 움직임이 없죠. 상방으로 지금 올리려는지. 네, 40틱 정도 내리고 있고요. 50틱 걸어놓고 보겠습니다. 네, 50틱 청산했고요. 수익 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뭐 상방으로 다시 두 번째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현재 뭐큰 흐름은 없이 그냥 아래 위로 흔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오랜만에 지표 발표도 했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네, 한 번만 살짝 올려주면 되는데 힘이 없죠. 지금 힘이 다 빠졌고요. 네, 171 자리도 있긴 했네요. 지금 한틱 남았는데 조금만 한 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한 틱이 체결이 안 되고 있네요. 네, 매도 체결됐고요. 잠시 대기하겠습니다. 네, 이게 여기서 확 꺾이려면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보다 좀더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은 확 꺾일 만한 상황은 안 벌어지고 있네요. 그래도 눌림은 줄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고요.
네, 지금 뭐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어제 네, 한번 내려치고 상방 한번 내려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상방으로 쭉 올라오고 있고요. 중간에 뭐 이렇게 횡보 기간은 있었는데 구간에 있었는데 상방으로 쭉 계속 올라오네요. 네, 매도 체결됐고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한번 강하게 내려치면 좋겠는데, 강하게 내려치지 못하면 275나 네, 253 정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275를 그냥 뚫을지 한번 지켜보고요. 네, 275 뚫고 253까지 뚫으면 213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213에는 매수를 볼 거고요. 네, 275 부근까지 내려왔는데 확 내려치지 못하고 있고요.
네, 이치로 찍고 지금 빠질지 안 빠질지 보고 있습니다. 네, 호가창에서는 살짝 하방으로 조금 더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나오긴 하는데요. 네, 조금 더 내려오네요. 네, 이대로 그냥 213까지 좀쭉 빠져서 213 맞고 올리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호가창에서도 좀 변화가 더 있어야겠죠. 네, 지금 253에 딱 걸려 있고요. 네, 살짝 뚫리네요. 그럼 213까지 지금 중기 평선 있는데 여기를 뚫고 내리기를 좀 기다려 봐야겠죠. 지금 3분봉에서는 11선 뚫고 내린 거고요. 못 뚫으면 여기서 일단은 청산을 하고 보겠습니다. 네, 청산했고요. 70틱 정도 나오네요. 네, 지금 더 내려가고 있는데, 일단 213 매수 자리 다시 기다려 보고요.